이 종이 박스 어떻게 버리세요? 내부 검토가 다른 아. 저희 재활용 거랑 내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쓰레기 처리반입니다. 저희 첫 편 콘텐츠의 댓글이 몇 개지? 150개 넘었습니다. 집에서 쓰레기 버리려고 하는데 처치 곤란인 것들 꽤 많잖아요.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댓글 중에 코팅된 종이랑 코팅된 박스에 대해서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문의하는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과자와 치킨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종이 박스 어떻게 버리세요? 어떻게 버리세요? 저는 사실 이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둘 다 종이로. 저도 사실 종이로 다 이제 재활용해서 버리는 편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재활용 순환센터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게 재활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킨 박스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치킨 박스 비닐 있는 건 원래는 이게 파지가 아니야 이게. 과연성을 그래. 진짜 재활용이 안 되나 이러면서 막 찾아봤는데 그 재활용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 세모 이렇게 화살표 돌아가는 표시가.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 전화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코팅이 되어 있는 박스는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재활용을 잘못해온 건가? 그래서 저희도 이게 확실한 거를 잘 몰라서 이번에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이 기업들한테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재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상담한 네. 종이 재활용 된다라고 하거든요. 재활용에 버리셔도 괜찮아요. 종이로 분리해 주시면 되고요. 종이 분리배출 표시가 없어가지고 그게 헷갈려서 저는 원래 종이로 표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도 마찬가지고 종이로 버리라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근데 왜 표시가 없지? 표시가 없어도 재활용이 되나? 농사무소나 구청이나 환경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이 맞다면 왜 이 재활용 표시가 없는지 그거를 또 환경부에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과자를 먹다가 버리려고 하는데 그냥 재활용에다가 버리시면 가져가세요. 재활용이 돼요? 재활용 표시가 없어가지고 분리배출 방법은 재활용 표기 여부에 따른 게 아니라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요. 종이박스는 종이류로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표시 여부에 따라서 재활용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아니라고.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재활용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사실 애매하니까 이 표시를 보는 건데 이 표시와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재활용 된다고 생각이 되면 재활용을 하세요 라는 것은 너무나 불친절한? 불친절한 방식 아닌가. 이건 너무 소비자에게 책임을 맡기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그 환경부에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치킨 박스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내부 맞아 거야. 우리 확인했는데 환경부에 다시 전화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새 바뀌었나? 내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셔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선생님.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헤이뉴스 팀인데요. 아, 과자 박스랑 치킨 박스 이게 재활용이 확실히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활용 쓰레기로 보시면 되시고요. 분리배출 해주시면 재활용 과정에서 그 종이류들이 펄프 재질이 해리돼서 재활용되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배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비닐로 코팅되어 있는 재질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네. 찢었을 때 잘 찢어지지 않거나 물에 적지 않는 부분은 코팅된 부분이니 가급적 분리배출하실 때 그런 코팅된 비닐 부분은 제거해 주시고 배출해 주시면 그 재활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자 박스 같은 것도 코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상에서 이게 손으로 찢기는 거는 완전 비닐 코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재활용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궁금했던 게
종이 재활용이 된다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종이 중에 네. 유리배출 표시제는 네. 생산업체가 신청을 해서 표시를 찍는 건데 허가를 받고 찍는 건데 아, 종이류 일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 일반적으로 우유팩 같은 팩류는 대부분 유리배출 마크 표시가 있고요. 뭐 치킨박스 같이 아, 물판치처럼 네. 이게 생산자가 주문 생산하는 것들 있잖아요. 과자판이라고 그 아~ 하더라도 이것들은 대부분 보통 일반적으로 신청을 안 하고 그렇죠. 신청을 안 해도 네. 신청을 안 해도 종이류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 이렇게 찢기는 종이 박스는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찢었는데 종이랑 겉에 코팅된 비닐이 분리가 된다 이런 재질은 이렇게 통째로 재활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비닐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코팅을 제거하고 분리배출을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떼기 힘들죠.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치킨박스가 재활용이 안 된다고 종량제 봉투로 버리라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게 완전히 되느냐 마느냐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타이밍에서 저희가 취재를 한 거였더라고요. 2020년 상반기에 이런 박스들도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를 정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생산하는 사람이 우리 분리배출 이거 마크를 박을게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3개 회사, 4개 회사의 박스를 다 살펴봤는데 분리배출 표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과자 회사랑 연락했을 때도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리배출 표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소비자의 마음을 잡겠어 이러면서 그렇죠. 어떤 회사가 시작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회사 연락 주세요. 이 중에 넣고 싶으신 어떤, 분들 연락 주세요. 어떤 회사에서 먼저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궁금하셨던 쓰레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다른 처리가 어려운 쓰레기로 찾아뵐게요. 안녕!